오늘은 아버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버님 오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 오늘은 저 계집이 워낙 추운 관계로 바닥에 저 집을 좀 깔아줄 예정입니다. 뜨뜻하게 잘 수 있도록 집단을 걷어다가 깔아주겠습니다. 아. 자 아버님. 네. 네 집단 많은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네 이렇게 쭉 나락을 풀어서 엎어놨으니까 네. 슬슬 나라서 바꿔가면 됩니다. 아 네. 오. 뭐 이 뭐 이 거의 눈사람 같은데요 아빠? 네 이렇게 해서 좀 어. 오. 네. 이렇게 어. 네. 아 묶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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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한번 틀어서. 네. 아. 네. 와. 와. 이렇게 집단이 묶이는 거구나. 네. 틀어갔고요. 네. 오호호. 틀어? 아, 옆으로, 아, 옆으로 넣는다고? 하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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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야, 진짜 커졌다. 야, 여러분들 이거 봐요. 집도 엄청 커졌어요. 와, 대박이다. 네, 네. 네. 아, 닭도 집단을 깔아주는구나. 어. 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네네네 아 네 한번 더 틀어서 네 이거를 바닥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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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틀어서 아 그런데 꽉 되니까 안 풀겠네 네 이렇게 해서 팍 풀면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풀었습니다 네 네, 안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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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집단 또 됐네. 야, 대박이네. 와, 두 개나 만들었어. 어, 여기 나락이 하나. 어, 이거 나락이 뭐예요? 아, 나락은 벽에고. 네, 아. 벽을 이렇게. 아, 이게 비씨. 그, 우리가 먹는 쌀. 맞죠? 예, 와. 방아를 찌면 우리가 먹는 쌀밥이 돼요. 아, 방아를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쌀이. 아, 몰랐네. 아빠 어렸을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참새도 잡고, 쥐기도 잡고, 까치도 잡고, 그래서 숯불에 퍼먹기도 하고. 와, 대박이다. 그럼 이걸로 새도 잡을 수 있다고요? 예. 와, 대박이네. 새창에다가 이거를 두께로 놓으면 아주 잘 와서. 네. 알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짜리까지에다 껴갖고 숯불에다 퍼먹으면 기가 막혀. 그래요? 아, 나.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단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와. 자, 와, 세 단 됐다. 이제 실고 가면 되나요, 아빠? 네, 요거 가지고. 네네네. 계단에 바닥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단한테 한번 가볼게요. 네. 계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강아지 집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멍멍이들. 조금 더. 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자, 그렇지. 자, 됐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자, 이렇게 자, 따뜻하겠죠 됐다. 오케이, 잘.
해서 잘 넣어줘야 따뜻해요. 자, 오늘 추운 겨울 우리 멍뭉이들 따뜻하게 지내라고 오늘 식단도 넣어줬는데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부족하면은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멍멍이? 따뜻해? 오, 귀여워. 다음에도 우리 멍멍이들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피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